도사 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두 손 짝짝 으쌰쌰쌰 할아버지 재채기에 우르르릉 번개치고 할아버지 호통소리 온갖 귀신 도망치네 동네방네 아이들이 재밌다고 으쌰쌰 손뼉치며 으쌰쌰 어서 읽어봐. 하늘 전따지 거물현. 아이고 천자문이잖아. 이런. 자왈 착한 자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그건 명심보감이고. 그럼 어떤가? 아이고 이걸 했잖아 이거. 어 이거 한국 전래동화. 옛날도 아주 먼 옛날 온갖 생물들이 다 말을. 아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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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에... 계속 읽으면 어떻게 그림을 봐야지. 어서 책 좀 내려. 많이 먹었어요. 보세요. 맹꽁이 같잖아요. 아이 그래도 금방 꺼질 텐데. 여기 도시락이 또 있잖아요. 그래 조심 먹어라. 어둡기 전에 내려와. 다녀오겠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월궁산천 가는 길에 이내 신세 웬 소름이냐 윗마을 사람이 호랑이한테 당했다더니 저런 괘씸한데 오늘은 이쯤에서 엄마 배고파 고시래 나도 봤죠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가보면 흘린 게 있을 거야 아 잘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있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뭐냐? 약한 자를 괴롭히면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여기도 끝냈습니다. 너도 무사했구나. 그래, 다친 데는 없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 은혜는 무슨. 다른 인간들
잡아서 먹기도 하던데 총각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아기야, 나도 토끼 사냥을 하러 왔었다면야 지금 널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네 처지가 하도 가여워서 구해줬을 뿐이야. 아이, 그러니까 나는 두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군요. 그렇다 치고 어서 가.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너 자꾸 이러면 널 잡아다가 우리 어머님 요리해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야. 나를? 그래, 그러니까 어서 가. 나보다 더 좋은 걸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아니, 좋은 거라니. 사라졌잖아. 속은 거야. 믿을 게 없다니까 하나도. 총장님! 어? 어서 오지 않고 뭐래요? 안 속아 이놈아! 우리 거짓말 안 해요. 저 빨리 와요. 어? 아니 또 없어? 아니 왜 그래? 왜? 영에게 물린 것은 독이 퍼졌어요. 어? 내가 죽으면 이 자리에 묻어주세요. 이런 그러려고 날 여기까지. 아니 죽었잖아. 구렁이와 싸운 보람도 없이. 아깝다. 안 돼, 식중독 걸려. 저런 건 까마귀들이나 좋아하는 거야. 저런 기분 나쁜 것들 공짜를 너무 좋아해. 산삼이잖아. 맞아, 산삼이야. 와, 산삼. 와. 이렇게 큰 산삼이 내 눈에 뜨다니. 이제 보니 죽은 토끼가 내게 이런 횡재를 하게 했구나. 이제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아이고 엄마! 얘가 어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어머님이 걱정하실 텐데 길까지 잃었으니. 하지만 이 산삼을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아유, 간신히 내려왔구나. 아유. 엄니! 어디 가셨지? 엄니! 어디 계세요? 왜 그러니 돌쇠야? 우리 어머니 못 봤니? 분명히 봤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어젯밤에 널 찾으며 이쪽으로 올라가셨어. 어머니! 돌쇠야! 여기! 어디야? 어머니! 어디 계시니? 이게 여기 떨어져 있었어. 어머니! 어? 돌쇠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어머니가! 진정해, 돌쇠야. 엄마, 저 사람 왜 그래요? 호랑이에게 엄마를 잃은 모양이야. 아이고, 무서워. 호랑이다! 이리로 오고 있나 봐. 그만 가자, 돌쇠야. 날 안 가? 아니, 못 가. 날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해. 그러다가 우리까지 당해. 너라 어서 피해. 자, 이거 갖고 어서 가. 어? 이거 산삼 아니야? 그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젠 다 필요 없게 됐어. 어서 가라니까. 내가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올게.
강아지 버럭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니놈이 바로 그걸이라구나. 니놈! 아무리 짐승이 하지만 어쩌자고 우리 어머님을! 가사로운 녀석 배고프면 먹이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고 힘없는 너희를 해쳐! 인간아, 그러는 너희들도 우리 산짐승을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피장파장 아니냐 이 녀석아. 그러나 넌 나의 원수다! 용서할 수 없다 이놈! 무의한 것이! 으아! 물러가라. 잡기는 물러가고 인간들은 아무 걱정 말고 염려 말거라. 내가 도와주고 살펴주마. 우리 영험하신 산신령님을 모셔왔으니 걱정들을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돌쇠 어머니와 돌쇠가 당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너 괜히 거짓말하면 산신령님한테 혼난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큰일이고 구슬해도 소용이 없어. 아, 이럴 게 아니라 그 호랑이를 잡아야 해요. 맞아요. 사흘이 멀다고 사람을 해치는데 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포악한 놈을 무슨 힘으로 잡는가 원. 아유 활이나 몽둥이는 어림도 없으니 말이야. 잡혀먹지나 말아라. 아이고 깜짝이야. 꽝 보고도 놀라나? 난 또 호랑인 줄 알았지. 예끼 사람아. 여보시오, 그 산에 오르면 위험합니다. 포악한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약초를 캐는 사람이 호랑이 무섭다고 산을 피할 수 있나요? 아, 어제도 이 마을 사람이 둘이나 희생됐습니다.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직업이 그러니 어쩌겠소. 나 고집도 참. 여기 저기 함정이 있으니 빠지지나 마시오. 아, 진짜. 아니 이놈이 어디 숨어서 이렇게 울어댈까. 우리 크니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야 보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라고 살려달라고. 예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너는 사람을 해친 놈인데 어찌 내가 너를 구해주길 바라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요. 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아. 아랫마을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 보기엔 딱 하나, 널 못 구해주는 날 원망하지 마라. 아이고 나 은혜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보안이 약초를 캐러 다니신 것 같은데 살만 주시면 산삼이 많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삼? 예. 나그네님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 예. 그 말이 사실이지. 아이고 나그네님 왜 의심이 그리 많습니까요? 좋다. 그러나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어서 올라오너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켜라. 어서 산삼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라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함정을 받느미나 내느미나 다 같은 인간이니까 난 널 가만두지 않겠다. 무시. 아니 그런 법이 어디서 은인을 해치겠다니. 내가 불쌍해서 구해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은인이냐.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자. 어떻게? 누구 말이 옳은지 재판을 받아보자고. 좋다. 네가 지면 그 자리에서 내 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해달란 말이지. 그래 어서 공정한 판정을 내려줘.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나쁘지 뭐. 뭐라고? 사람은 짐승을 마구 부려먹고 잡아서 불고기도 해먹고 그것뿐인가. 그냥 가죽을 벗겨 쓰기도 하지. 사람들은 나빠. 너 거짓말하는 거니? 아 군소리 하지 마라. 이제 넌 내 밥이 된 거야. 안 돼 무효야. 소는 같은 짐승이라 편파적이야. 그럼 내가 처리해줄게. 옳지. 저 나무에게 다시 해보자. 얘긴 다 들었는데. 그래 네가 공정한 재판을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사람보다 나쁜 건 없지. 우리를 도끼로 찍어다가 불을 떼질 않나. 깎아서 제목을 만들어 쓰질 않나. 불에 구워서 수치를 만들질 않나. 아무렴. 그러므로 이 재판을 하여. 어?
무슨 재판이 그렇게 시시해? 현장 검증부터 해야지. 재판 한 번은 힘들게 하는구만. 생명을 건 건데 당연하지. 자, 그럼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재현을 해보시오.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나? 어떤 식으로 빠졌나? 그걸 보여달라 이거지. 나 이런 답답하기는. 에이, 내가 여기서 뛰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며 이렇게 빠졌다는데 그렇게 못 믿어? 아하, 그랬었군. 그럼 이 나무 사다리도 처음엔 없었으니까 일단은 치우고. 아, 그렇지. 아니, 참... 나 왜이래? 에이, 난 어떻게 해? 난 어떻게 올라와? 에이, 사다리를 왜 치워? 헤헤, 비고 에이. 호랑이는 사형! 재판 끝! 아유, 어때? 기야, 넌 병 재판관이다. 이제 다시는 욕심 때문에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안녕. 고맙다, 토끼야. 우리 어머니도 구렁이에게 잡혔을 때 나무꾼 총각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다 무사했군요. 예, 이제 안심들 하고 지내도 돼요. 호랑이는 사형 재판을 받았으니까요. 이리아야, 그 후로는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해오는 얘기 옳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담배 번쩍 북에 번쩍 배추 도사 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두 손 짝짝 으쌰쌰쌰 할아버지 채채기에 치고 할아버지 호통 소리 온다 귀신 도망치네 동네방네 아이들이 재밌다고 샤샤 삼겹치며 샤샤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백두산에서 배추도사 한라산에 무도사 도사라니 무슨 도사지요? 이야기 보따리 가득 싣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야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 불어보세 아이들아 모여라 모두 모여라 옛날